거기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내가 어떤 좋아했던 여학생 또는 다른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고, 운동을 할 때도 운동장에서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들 쳐다보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막그 뭐라 그러지?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해요. 여자애들 막 소리가 와, 화이팅! 막 이런 소리 들리면은 막 미쳐가지고 막. 보통 이제 그 프로구단에서도 치어리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단. 응원단이 있고 남자 응원단장이 있고 여성 응원단장이 있고 치어리더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그 치어리더 중에 뭐 여자친구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없을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여학생들인데 같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응원을 해주면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응원의 힘인데 같은 남자가 화이팅 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화이팅 해주면 더막 힘이 나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강의 가면 이 청중들이 여성들이잖아요. 그럼 막 힘이 막 나요, 저는. 막. 그리고 청중들이 여성이면 좀더 옷을 좀 신경 써서. 몸에 향수도 뿌리고 손도 닦고 면도도 깨끗하게 뭐 강사는 항상 그래야 되지만, 저기 뭐 군대에 가거나, 뭐 교도소에 있는 남자분들 만나러 갈 때는, 뭐, 좀 뭐, 향수도 안 뿌리고 뭐, 그냥 뭐, 대충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라 안 합니다. 왜냐면 같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그런 걸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연애 편지 쓰면서 글쓰기 연습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제 기타를 배우는 것도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요.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남자 애들보다 뭔가 특별한 뭔가를 보여줘야 여학생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타도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웠고, 교회 다닐 때도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회장직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남자는 여성들을 의식하는 거고, 여성도 남성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매력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발전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곳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교 모임을 가거나 동호회에 갈때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데 있는 것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적절하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곳에 가면 좀더이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도 높고 또 자기 자신의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사교 모임을 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남자가 뭐 두세 명 있고 여자가 두세 명 있고 이렇게 비율이 좀 되면 뭐 둘이 이렇게 막 설레이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냥, 여자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좀 화장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오고, 남자도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매너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그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의 그 매력, 그런 인격이 수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저껜가?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사교 모임, 커피 모임에 갔었는데, 남자만 5명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뻘쭘했대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서로 뭐,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커피 마시다가, 그럼 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커피숍 사장님이 여자였는데,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 모임의 또 멤버였어, 회원이었어, 커피숍 사장이. 그러니까 그 커피숍 사장이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소통해서 그나마 좀 나았지. 남자들만 다섯 명 있으니까 그냥 뭐 군대 같은 거예요, 군대. 예.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 그래서 남자의 경직되고 딱딱함과 강함과,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사한 것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 좀 최적의 상태가 된다.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의 표정도 불순해지고 분위기도 불순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그냥 좋은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그 외적 이미지와 그리고 매너 이런 거를 겸비해서, 그런 동호회라든지 사교 모임 이런 데를 다 가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어울려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좀더 성장하고 좋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원래 거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과 땅, 음과 양, 뭐땅 육지와 바다, 차가움과 뜨거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너무 추운 것도 괴롭고요, 너무 더운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웠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또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고,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녀의 존재의 의미.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예뻐해 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고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남자란 존재는 여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또 모임이, 식사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성분하고 남성분들이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제 밤을 새고 왔는데, 오늘 잠을 자고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단정하게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그런 과정, 그런 습관과 그런 자기관리의 모습이 제가 강의할 때도 적용될 것이고, 평소에 사람들 만날 때도 적용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여성분들에게 매너를 보여줄 것이고, 물론 뭐 친해지면은 막 욕도 하고 쌍욕도 할수 있겠지만,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말을 편하게 할수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매너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습관들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